당뇨가 있어요? 예, 당뇨가 그 고지혈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당뇨 때문에 또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뇨하고 고지혈증은 같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윤영민 씨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고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뿌리면서 당뇨가 될 수도 있고 고지혈증이 될 수도 있고 고혈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 보면 형은 당뇨고 동생은 고지혈증이고 나는 고혈압인데 실제는 그게 같은 거거든요. 뿌리는 비슷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 된 사람들은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당뇨 환자의 70%는 고지혈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거죠. 당뇨, 고지혈. 야, 애들 다 조심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두 번째가 혈관성 치매. 치매. 보통 그 혈관성 치매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과 같은 질환 뒤에 뇌조직이 손상되면서 나타난, 2차적으로 나타난 치매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들이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서서히 오는 것과 달리 이 혈관성 치매는 굉장히 급속도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심화되는 경우도 아주 속도가 빨라요. 네. 우리가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예방을 할 수 없잖아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는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심혈관계 질환과 같이 뚜렷한 유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지혈증을 미리미리 예방하면 혈관성 치매에 대한 예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 증상하고 어르신들이 혈관성 치매하고 그 하시는 뭐 동작이나 이런 건 비슷합니까?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급격하고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언어가 안 된다든가 또는 어떤 마비 증상과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소혈관들이 서서히 막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한 부분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 볼까요? 심뇌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건데요. 사실 우리가 다른 질병보다 이 혈관 질환이 무서운 거는 정말 이게 혈관이 막히기 전까지 몰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은 일단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데 운동을 한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운동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식이조절 한다고도 다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까처럼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라 다른 원인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경우에 이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혈전이 생기거나 막혀버린 다음에는 사실 약을 드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무서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높다,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약의 용량이나 뭐 종류는 환자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굉장히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회복이 돼서 좋아지는 경우에는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